네, 4번 볼게요. 자,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랬는데요. 봄, 가을에. 자, 해설 보시면 지금 봄과 가을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적혀져 있는데, 뭐, 봄에, 가을에 따로 하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적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적으셔도 돼요. 뭐 때문에 전도 현상이 일어나나요? 호수에서 보면은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온도에 따라서 뭐가, 물의 밀도가 변하기 때문이죠. 물의 밀도가 온도에 따라 변화. 요것 때문에 결국에는 성층현상과 전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봄에 볼게요. 봄에는 지금, 자, 요것도 그림 그려주셔도 됩니다. 물의 밀도가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걸 보여주시려면, 여기 지금 4도씨에서 물의 밀도가 1로 제일 크죠. 여기는 밀도, 여기는 온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봄에는, 자,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가 봄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겨울에서 봄이 되면 표면에, 그죠? 수표면. 표면에 물이, 표면 물의 온도가 커지면서 증가하면서, 온도가 증가하면서 표면 물이 밀도가 그요 밑에 호수 밑부분보다 커지게 된다. 그래서 표면수는 호수 밑으로 내려가고, 호수, 네, 밑부분 혹은 아랫부분, 물은 위로 올라와서, 호수 전체가 섞이게 된다. 요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근데 좀 길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편한 거를 쓰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좀 풀어서 쓰시던가, 아니면은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저수지 상부의 온도가 하부의 온도보다 높아서 밀도류가 발생해서 전도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때 요 말은 들어가야 됩니다. 밀도가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 그래서 온도가 변했기 때문에 밀도가 달라져서 그래서 섞이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을에는 여름 지나고 가을이잖아요. 그럼 여름에서 가을이 되면은, 자, 가을에는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온도가. 여름에 높았다가 다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요? 다시 커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을이 되면은 요번에는 수표면에 온도가 내려가면서 수표면에, 그죠? 표면수에 밀도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똑같죠. 그래서 밑부분보다 커지게 되니까 표면수는 밑으로 내려가고 호수 아래에 있는 물은 위로 올라오면서 호수 전체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호소나 저수지를 치수원으로 선정 시 고려할 네 가지를 기술을 하시오. 자, 우리 상수도, 그러면은 상수도의 3대 요소 뭐예요? 수량, 풍부한 수량. 그 다음에 깨끗한 수질, 그 다음에 충분한 수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네, 수량이 뭐할 것? 수량이 풍부할 것. 그 다음에 수질이 깨끗할 것 혹은 우수할 것. 그 다음에 이 수압을,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이라는 거에서 보면은요, 경제적인 걸로 보면은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있을 거. 그래야 자연유화가 되잖아요. 높은 곳에 위치할 거. 또네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이려면 소비지 옆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관을 덜 깔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지에 가까울 것. 요네 가지가 이제 우리 수원의 구비 조건이죠. 치수원.
그러니까 수원의 구비 조건 네 가지 이렇게 기억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자, 트리할로메탄, THM 생성 반응 속도에 다음 수질 인자가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그렇게 했네요. 첫 번째도 뭐고? 네, 수원이고. 두 번째는요? pH. 세 번째는 불소 농도예요. 자, 수온은 어때요? 자, 수온이 클수록, 수온이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죠. 반응 속도 빨라지기 때문에 THM 생성이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 pH는요? pH가 높을수록 요 트리할로메탄일 때 보면은 pH가 높을수록 이때도 네, THM이 많이 생성되더라. 불소 농도는요. 불소 농도도 클수록 이건 반응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또 THM 생성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가요. 수온이 클수록 pH 클수록 불소 농도 클수록 THM 생성이 네, 많아지더라. 생성 반응 속도가 커지더라.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생성 속도가 증가하더라.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네, 7번 볼게요. 현기성 분해를 한 후 고용 물량은 2%, 고용 물의 비중은 1.4이다. 슬러지 비중은 얼마인가? 자, 공식 있죠. 우리 슬러지는 고용 물과 수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슬러지의 비중 분해 슬러지량은 그다음 TS, TS의 비중 분해 TS량. 그다음에 물의 비중 분해 물의 량. 이렇게 되죠. 지금 우리는 요걸 구하는 거예요. 슬러지의 비중. 그러면은 얘를 미지수로 두고 위에 지금 보니까 슬러지가 100이면 고용물 함량이 얼마래요? 2%래요. 그러면 수분 함량은 네, 100, 100이에서 98이 되겠죠. 그러면 100. 여기는 또 고용물의 비중이 1.4고요. 그리고 고용물 함량은 2%. 그 다음에 물의 비중은 아무 말 없어도 1이죠. 그 다음에 네, 수분. 함수율이 98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식을 세워주시고 계산기로 이제 뭘 구하시면 돼요. 네. 슬러지의 비중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네, 1.0057 나오네요. 근데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으니까 셋째 자리까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죠. 그러면 셋째 자리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0.006이죠. 7이기 때문에 하나 이제 올림해서 이렇게 1.00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